강화 성모도로 가는 방법으로는 강화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외포리 선착장으로 이동 후 성모도로 여객선을 타고 약 10분간 이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여행사 하니 좋다 송글송글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바닷소리죠. 그럼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의 많은 섬들 중에서 성모도에 왔는데요.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은 성모도의 해명산부터 산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강화도 외포항에서 서쪽으로 1.5km 해상에 위치한 성모도는 해명산에서 낙가산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을 따라 산행을 즐기러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산행을 위해 산행 들머리인 전두기 고개로 출발해 볼까요? 전두기 고개로 가는 버스는 오전 10시 이후 4시간 15분에 출발하니 참고하세요. 섬에서 버스 타보기에는 또 처음인데 이 성모도에는 또 택시가 없대요. 이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에요. 근데 이 버스가 또 한 시간에 한 대씩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 체크 꼭 잘 하시고 타셔야 될 것 같아요. 내리래요. 네, 다 왔습니다. 와, 아 여기가 전두기 고개인가 봐요. 여기서 해명산까지는 1.8km 정도 한 시간 정도면 간다고 해요. 그리고 보문사가 있는 낙가산까지는 총 6.2km 산행이네요. 가보실까요? 오늘의 산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전두기 고개에서 출발해 해명산을 지나 능선을 따라 이동하면 낙가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낙가산 정상까지 총 6.2km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올라오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공기가 상쾌해요. 물론 산이 다 상쾌하겠지만 특히 섬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